어디까지 말했더라? 아, 아라이탐이 자기를 허약한 학자라고 소개했다고? 거짓말이겠지. 거봐. 그럼 겸손한 척하면서 실력을 숨긴 건가? 그래. 뛰어난 실력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겠지. 그 정도라고? 걔가 너보다 강해? 그건 아니야.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 영감을 찾으러 사막에 갔다가 아라이탐을 만났지 뭐야. 고대 문자를 조사하러 간 거였으면서 같이 가면 어디 덧나나? 돈도 아낄 수 있는데. 걔가 강한지는 알 바 아닌데 아무튼 건드려서 좋을 건 없어. 어? 변함없이 입만 살았군 그래. 뒷담화도 아니고 칭찬한 건데 뭐. 설마 카드 게임이나 하자고 부른 건 아니겠지? 그건 아직이야. 방금 미싸움 실력에 대해 얘기 중이었어. D장의 카드가 많더군. 그럴 리가. 평소에 정말 싸울 일 없어? 아니야. 얘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데. 굳이 싸울 거 없지. 잘 생각해보기만 하면 모든 건 이어져 있어.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 핵심만 파악하면 모든 문제는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지. 이론 시뮬레이션 실행은 생각과 달리 눈 깜짝할 새 끝나잖아. 어때? 참 쉽지? 전혀. 역시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. 아주 훌륭한 대답 아니었나? 사장님, 술이 좋네요. 한 잔 추가요.